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디저트 랭킹과 카페의 경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옆나라 일본은 전통 소바도 좋아하는 만큼 슈크림을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슈크림 좋아하는데요.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재미있고 디저트 구입처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0대와 60대 80% 이상이 슈크림을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 먹은 것이죠.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70%로 약간 적게 먹었고 그 바로 밑 세대인 30대도 위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대에 들어서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60%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10대 여성들은 40%로 중년 남성들과 비교하면 반밖에 사 먹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대 남성은 57%로 같은 또래의 여성보다는 많이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저트 중에 슈크림 한 가지로 사람들의 심리를 전부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을 보니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중년 남성들이 어렸을 때는 슈크림 가격으로 인해 자주 먹을 수 없는 디저트였을 것입니다. 파는 곳도 많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을 때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70년대까지 귀족 과일로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은 과일이었습니다. 현재 10대들, 그 중에서 딸들은 아버지와 소통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슈크림은 구닥다리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0대 아이들의 특징인 디지털 네이티브로 정보가 빠르니 유행에 앞서고 편의점은 아버지보다 편할 것입니다. 디저트 구입 장소는 전문점과 편의점을 비교해보면 편의점에서 디저트를 구입하는 쪽이 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사 먹는 것이 편하고 좋다는 것이죠. 슈퍼가 1위 구입처라고 합니다. 2위가 편의점 55%, 3위가 전문점 21%입니다. 나머지가 백화점이나 카페 등으로 이어질 것인데요. 우선 가까운 곳과 가성비가 좋은 곳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과 먹으려고 슈크림을 사거나 혼자 먹으려고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구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발견되는데요. 밥을 먹고 디저트로 슈크림이나 단 것을 먹는 것이 상식이었다면 현재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나 보상으로 단 것을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본인은 매일 먹고 싶지만 왠지 매일 먹으면 몸에 죄스러울 것 같은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와 피트니스 인구가 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보상법인 것 같은데요. 목표를 이루면 작게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1인 가정이 늘면서 칭찬들을 기회가 없는 요즘 세대인데요. 스스로 보상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빠나 엄마의 역할까지 혼자 해내는 것이 안쓰럽지만 앞으로도 흔하게 감내해야 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 슈크림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칭찬과 보상으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결론은 중년의 머니 파워가 세다. 노키즈존이나 노중년존은 신중해야 한다. 반대로 청소년층이 많다면 롤케이크나 치즈케이크로 맞춤 공략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단맛의 디저트를 파는 전문점이나 카페는 슈퍼나 편의점의 랭킹 제품이나 신상품에 주의를 기울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보면 주위에서 경쟁하는 다른 카페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적은 카페가 문 닫은 시간에도 상관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저렴하며 디저트 종류도 많은 슈퍼나 편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